And Ronaldo. Ho ho. This could be it. Ande. Ande. Ha Great defending there, stopping that attack. Marcelo. 걸렸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니, 형. 아니, 왜? 괜찮아. 아, 왜 정지했어요? 아, 인사드려야 되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아니! 아! 아, 재밌다. 한번 인사드려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막내.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 드디어 눈치채, 잠깐만. 아, 모자 쓰고 와야 돼. 모자 쓰고 와야 돼. 네, 이제 태진이네 집에서 오늘 편곡 작업을 좀 하고, 둘이서 이제 편곡 작업을 좀 하다가, 이제 다 마치고, 네, 태진이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피파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형이 한번 보여달라며. 네, 제가 게임 시켜놓고서 지금 라이브를 켰어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네. 아, 잘생겼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어머. 이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 네, 여러분. 저 인사했으니까 태진 씨, 저 인사했으니까 태진 씨도 빨리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미스틱의 막내죠. 네. 네, 저희는 동기가 아닙니다. 제가 빨라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네. 아, 아 뭐 같이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넣을까요? 아,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겠구나. 그렇죠. 네. 어승기 모자 있었네. 아니 이게 제가 원래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염색을 했는데 탈색을 한번 하고 아 탈색을 그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덮었는데 애쉬 브라운인가요? 애쉬 모르겠어요. 그냥 그 미용실에다가 그 형님한테 실장 형님한테 그냥 형님한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했어요. 머리 색깔 예쁜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은 네. 이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밝아서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형 머리 되게 검었네요. 네, 저 요즘 흑발로 살고 있어요. 좋죠. 너무 이거 이 뒤에 보신 보고 계신 아 제가 이게 이 집 제가 이렇게 꾸미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 계시는 집이라 지금은 저만 있지만 네, 네. 계시는 집이라 이 퍼즐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2006년도에 처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딱 한 퍼즐. 자세히 보시면 퍼즐이에요. 이게 3000개였나? 2000개였나? 아 근데 이게 인스타라 이게 화질이 구별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염색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예, 흑발로 좀 있는 상태예요. 네. 세진님 오늘 31일입니다. 8월 단독 8월 안 했나? 단독 있나 약속한 적 있어요? 하셨나 본데. 아니, 최대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거 아닌가? 내일 하시면 되죠. 내일 저녁에 하시면 되겠네. 내일 저녁에? 네 내일 아니면 모레. 내일이 마지막 날 아닌가요?
내일, 아,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 그럼 예고하셔야 되겠어요. 네. 큰일 났다. 뭘 큰일 날 하시면 되죠. 네, 약간 막 이렇게 노트를 준비를 해서 약간 주제를 준비를 해서 네. 해야 되나? 형은 그렇게 해요? 아, 저는 뭐 항상 좀 즉흥적으로 라이브를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세워놓고 할까요? 팔이 좀 아파서 패드를 하면은 근데 채팅이 안 보여. 그래도 이게 낫겠지? 오케이, 됐다. 안 됐나? 됐다. 아, 됐어요. 아, 아 이게 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 아 됐다, 됐다, 괜찮다. 이게 울리면 그러네. 아, 이게 비스듬하게 하면 되네요. 아, 이렇게. 아, 좋다. 네, 네, 오늘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네, 오늘 단독을, 단독 있나 예약료 나왔네요. 예약. 내일 예약. 내일. 내일 저녁에는 뭐. 아, 상도님 피아노 다시 쳐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조만간 하죠, 뭐. 네. 형, 방금 이거 다 봤어요, 설마? 아, 앞에 거요? 아, 팬분들이 다 선물해주신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켜볼까요? 아니, 아니. 아니, 다른 거 말고, 아니. 이런 것들만 이렇게. 네, 제가. 아니, 이거 말고도.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굳이, 아니, 굉장히 많이 아니, 있는데. 굳이,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만, 아니. 그만, 그만. 오케이, 알겠어요. 아, 아니, 그만큼, 다 갖고 있어요. 얼굴에 그늘진데요. 머리를 좀 이렇게. 너무 그렇잖아요, 이건.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별이네 집 느낌. 아, 별이. 맞네. 그쵸. 별이가 약간 아. 이런 조명에 많이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게. 아니, 그 방금 인증했던 거는 그냥 그, 예. 그, 이거 외도도 있지만 또, 지금. TV 좋다. 네, 저 게임 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요? 태진 씨 게임하는 거 지금 제가 일부러 하고 있었는데 태진이 아까 게임하고 있는 장면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아, 진짜. 아 근데 빨리 얘기 좀 하나 해주세요. 저 왜? 집주인 허락 없이 아... 했다고 또 저 많이 혼날까 봐 태진이 아 팬들... 그럴 수 있어요. 태진이 팬들한테 아, 아니요 아니요 뭐 괜찮죠? 아 꼭 저 왔은 저희 어머님이 만약에 나중에 아시면 이제 너 청소했냐 이 얘기부터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네, 지금 뭐. 끄지 않는 거 보니까. 깨끗하니까. 너무 깨끗해요, 진짜. 아. 태진의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네! 아, 진짜로. 근데 현수네도 깨끗하다? 현수 형이 진짜 깨끗해. 어, 현수도 깨끗하고. 근데 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경로기도 되게 깨끗하고. 어, 슬기네도 깨끗하고. 남의 집 무슨 탐방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서울에 안 사니까 그렇지. 형 빨리 들어와요. 네, 이제 뭐 금방 와야죠. 와야죠 하면서 좀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조만간 이제 바빠질 것 같아서. 조만간부터 바빠져야죠. 그쵸, 우리 둘 다 바빠지고. 네, 형도 이제 못 있으면 이제 또 그 투어. 아, 전국 투어. 네, 전국 투어 9월 23일부터 또 준비되어 있고. 포디카도 이제 좋은 소식 많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 집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서 녹음을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세중이 제가... 왔나봐. 세중이 아 우리 집도 아, 우리 깨끗해요. 세중아 아, 참다가 딱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세중이 보고 싶다. 아 세중이 보고 싶다. 아 세중이 아우 세중이 뭐하고 지냈나? 세중이랑 그때 지난번에 제가 놀이동산을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세중이가 놀이기구를 못한대요. 아, 나 지난번에 롯데월드 간 거 진짜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때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냥 나를 인터뷰 하나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미스틱에서 언제 데뷔하실 거죠? 저희 그 데뷔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근데 아니, 데뷔라는 표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데뷔라기보다는 그냥 이미 저희가 필드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데뷔라는 게 굉장히 좀 단어가 어렵네요. 그 아니
그러니까 미스틱과 함께 언제 데뷔하냐. 아. 내가 봤을 땐 그럼 뭐 음반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멜로디 포러스 캠프? 메포 캠? 그런 그렇겠네요. 우리가 또 미스틱. 내일도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아 내일. 9월이 되면. 9월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약간의 또 약간의 힌트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의 아무튼 그런 거. 네. 아 그렇죠. 팬사인회 같은 것도 하면 좋은데. 보니까 팬사인회는 하기로 했거든요. 박상돈 선태진 연습생. 저희 연습생 아니에요. 그래도 연습생은 아니에요. 네. 연습은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롯데월드 좀비 온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비 분장하고 사람들이 온다는 건가? 롯데월드 안 간 지 좀 돼가지고. 제주에 감기예요? 아이고. 어머. 반대인데. 특히 지금 이 요새 되게 나폴레옹 때문에 또 바쁘시잖아요. 네. 아 얼마 전에 형 같이 제주도 가지 않았어요? 제주도 가지 않았었어요? 아 세종이랑 세종이랑 갔다 왔지. 재밌었어요? 바이킹 타고 그러던데? 아 바이킹은 재밌었어. 이게 숙소 앞에 바이킹이 있어가지고 탔는데 재밌었어요. 저희가 마지막 바이킹이었거든요. 10시 반에 마지막 운행하는 바이킹을 탔는데 되게 오랜만에 놀이기구 타봐가지고 재밌었습니다. 훈정형이 훈정형 그런 표정 짓고 그렇게 말이 없는 적 처음 봤어. 아니 그렇게 터프하게 생겨가지고. 터프하게 생기진 않았죠. 카리스마틱하게 생겼죠. 오히려 터프라고 하기에는 약간 별이가 터프고. 별이 터프해? 응, 엄청 터프해요. 아 진짜로? 걔가 맨날 우리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맨날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포디커에서 남자를 맡고 있는 이별인데 그렇게 한 번씩 얘기해. 미스틱 기념 라스 언젠가 출연하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우리도 뭔가 많이 뭔가 준비를 하고. 그쵸, 이렇게 그거는 잘못했다가 사실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말 준비를 많이 요하는 과정이고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태진 씨도 라스 나가려면 개인기 정도는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죠. 일단 뭐 시키고 막 이런 거 다 할 것 같은데. 춤 손태진 진짜 최악인데. 아 형 제가 볼날에 봤잖아요. 제가 볼날에 춤추는 거 제가 봤잖아요 눈으로. 원래 딱 그 형 저는 기사스부터 봤어요. 기사스 뭐가 어때서? 좋은데. 너무 멋졌지? 아니 서경이. 아니 서경이가. 서경이. 잘 봐요. 웨이브 장인 나왔어. 아 웨이브. 아 상도님 앨범은 언제 나올까요?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좋은 앨범으로 인사드리겠다는 약속만 좀 먼저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앨범 형태로 나갈지 어떻게 나갈지 솔직히 아직은 잘. 두 분 왜 닮아 보이죠? 닮아가고 있나요? 둘 다 눈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 지금 이게 밑에 약간 원래 되게 피곤해 보인다. 지금 아니 우리가 피곤한 시간이긴 해요. 너무 저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난 피파하는 거를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할 줄이야. 아 근데 너무 귀여웠다니까. 막 집중해가지고 입 벌리고 하시더라고요. 입까지 벌렸구나. 입까지 벌렸구나. 그리고 다행히 욕은 잘 안 하시는 분이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나. 평소에 욕을 안 하는데. 저는, 네. 평소에 욕을 안 하는 걸 제가 아니까 킨 거죠. 다행이다. 두 분 시간에 기대어. 가사 감동으로 눈물을 네. 아, 저 전국 투어. 아, 저 전국 투어 하는 거랑 포디카랑 뭐 겹치나 봐요. 아, 그래도 그 지역은 안 겹치겠죠. 아, 지역은 안 겹치죠. 아, 지역은 안 겹치죠. 겹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거. 그래도 아니야 피파하다 욕할 뻔이라니요. 아, 태진이가 원래 욕을 잘 안 합니다. 잘 몰라요. 욕 방송 좋아해. 집 주인 당황시키기. 네 여러분, 네 손태진님 팬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네,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집을 일정 부분 정말 TV 앞에 요만큼만 나왔는데요. 손태진 씨가 괜찮다고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네. 아,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이런 모습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너무 오랜만에 인스타라이브를 해가지고. 저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번주에. 아, 아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동현이 거에 출연을 했었구나. 동현이 거랑 세종이 거. 나 언제 했었지? 이래놓고 생각해보면 얼마 전이었고. 삼촌님은 욕 잘하시나요? 형도 욕 안 해요. 형도 욕 안 해요. 그리고 화나면 오히려 말을 안 해요. 약간 얼굴 빨개지고 약간 침착하자 침착하자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 하는 스타일? 맞잖아. 아, 네. 아, 안 하려고 하죠 많이. 네. 프로 해명러. 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발 닦고 그러고 옛날부터 해명 많이 해가지고. 아. 네, 오늘도 발을 닦고 왔습니다. 발도 보여줘요? 그거 발 잠깐 보여줄 수도 있죠. 저 일본어가 뭔지 되게 궁금해요. 일본어는 전혀 몰라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일본어 수업이 있었는데 일본어 선생님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무 연습 공부를 안 일본어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왔다시노 이용거가 됐기마생 이 말만 잘 알아두라고. 난 일본어를 할 줄 모릅니다. 아, 올해와 한국 군인 됐어. 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니혼진 노노노. 아, 너가 이해구나. 이해. 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일본 갔다 와서 느낀 게, 이거 전에 어디서 얘기한 게 있는데 딱 한 단어만 알면 돼요. 이제 스미마셍. 아, 스미마셍. 아, 뭐가 됐든. 어디 딱 식당 들어갈 때 딱 문 열면서 아, 스미마셍. 그다음에 막 몇 명이세요? 이렇게 분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스미마셍. 딱 앉으면서 아 스미마셍 소리랑 똑같은 아, 거잖아요. 네. 모든 다 그렇게 하더라고. 와타시는 여자. 복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와타시노 와타시와 와타시와. 모르겠어요. 올해와는 약간 좀 편한 나는 저는과 나는 차이 아닌가? 본사마 혼돈이 응원됐으네. 뭔 소리예요? 응원한다고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금요일 날 대전 이글스 파크에서 아, 맞아, 시구. 와, 형 진짜 떨리겠다 그거. 아, 진짜 강속구 뿌려야 되는데. 떨리겠다. 저 야구를 안 한지 오래돼서 아, 이 강속구를 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야구 안 한지 거의 1년 아, 한 번 하긴 했구나 올해. 근데 그 그것도 거의 1년 만에 나간 거라 잘 던져야 될 텐데. 아, 시구? 아, 시구. 시구하고. 애국가 하고 시구를 해요, 애국가 하고 시구. 그러니까 둘 다 원래 아, 하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노래하는 사람이 시구만 하는 건 좀. 애국가도 같이 하면 좋죠, 뭐. 아리가또는 반말이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네네. 스미마셍.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요. 요즘 유행인가요? 제 머리는 유행하는 머리가 아니라 그냥 뚜껑 머리인데? 안 만지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빠져. 네. 아, 근데 너무 최강 하나. 최강 하나. 최강 하나 요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관한 날은 좀 승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뭐 승리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오, 그러네. 인기여서 다 불렀네, 애국가. 아, 동현이도 했어? 어. 어디서? 오늘 공연에서. 아, 거기서? 네, 한번 했어요. 했어요. 나 기억나요. 나 왜 몰랐지? 그때 하러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진까지 나왔고 나중에. 아, 인기 연상은 다 했네. 포디카도 해야죠. 훈정이도 야구 잘하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 넷은 또 이제 훈정이 형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뭐 응원하고 어떻게 응원하고 다 이게 좀 다르니까. 또
형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아, 전 무조건 이글스예요. 네. 이글스 아니, 네. 이글스 아니면 시구 하지 않습니다. 34년 이글스 팬인데 다른 곳에서 시구를 하는 건 영혼을 파는 거예요. 하나 이글스 화이팅.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그래도 옛날에는 한번 했어요. 한번 1999년도에 한국시도에 한국시리즈 우승 한번 했고, 패넌트레이스 우승은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해태 타이거즈한테 좀 많이 밀렸죠. 그래도 아, 이글스 최강. 근데 진짜 뭔가 오랜만에 일어나니까 되게 뭐라 그러지? 쑥스럽네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드려야 되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도 대답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나의 얘기하고 있고. 하나의 얘기, 하나의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하나 팬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하나 팬은 되게 오랫동안 팬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 팬. 의리예요, 의리. 아니, 다 마찬가지인데, 야구는 진짜 우리 팀이 못한다고 다른 팀을 응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진짜 마약 같은 매력이 있어서. 싱가포르는 야구를 안 해서? 싱가포르는 껌 씹으면 맞지 않나요? 맞는 게 아니고 거기 딱 그런 말. Singapore is a fine city.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fine이라는 단어가 이제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벌금도 되고 하나는 그냥 되게 아름다운, 되게 좋은. 그 태형, 태형 아니에요? 태형? 맞는 거? 태형도 있고. 아, 있어요. 근데 그 태형은, 와, 정말 내가 뭐 맞아본 적은 절대 없지만,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 대인가 세 대 이상 못 맞아. 아니면 아. 그 사람이 기절을 할 수도 있어서. 아, 그렇게 세게 때려요? 이게 기계로 때린다나? 막 그런 얘기. 아, 기계로? 인간적이진 않네요. 기계로 때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람이 때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워낙 되게 참 신기한 나라예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도 그렇고 다 그거. 아니 그래도 요새는 홍콩보다도 GDP가 높으니까 그 전부터 그랬을 거야. 그렇군. 너무 비싸서 못 가지 이제. 우리 지금 콘텐츠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아, 아까 계속 안 걸리고. 아니, 이게. 피파 하는 거를 제가 계속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피파 이거를 몇 번 못 해봐가지고. 네네. 이게 아직 컨트롤을 잘 몰라? 이게 아직 컨트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아, 이거 잘 하시더라고요. 아, 원래 한 번. 네. 하여튼, 피파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질문 받습니다. 네, 질문 한 두 개 정도만 받고. 아, 근데 지금 펜싱 2 보셨나요? 아, 저 애청하고 있습니다. 펜싱 2. 펜싱 2 보시냐고. 펜싱 2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태진 씨.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번 주 거 못 봤고 3회는. 근데 계속 뭐 후배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서 연락은 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얘기는 못 해드리고, 물론 그쪽도 잘 저한테 그런 결과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다 얘기하는 게, 형 뭐 녹화인데 뭐 했어요? 무슨 노래 했어요? 방송했어요? 아, 친한 분들. 친한 분들. 저도 동생 얘기 잘 안 해줘요. 방송, 아, 3화 방송 보셨구나. 저랑 동생이랑. 그 제가 아, 형 나왔잖아요. 네, 동생 연습 때. 그거 짤로 봤어, 짤로. 제가 한번 응원차 갔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동생이랑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나왔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하진 않은데,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는 동생함에 처음 예심 그거 했을 때,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쵸, 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 우리 맨 처음에 딱 카메라만 있으면 그냥 아무 말. 맞아. 아무 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말이 없어지고 대부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입을 닫았죠 처음에. 그래서 형이 이번에도 해명을. 태진 오빠 친형이랑 친하세요. 네, 네, 이게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니에요. 아 친하죠, 당연히 친형이랑 친하죠. 형이 형이 형이랑 동갑이에요. 아 그래? 83. 아 저는 84. 아 그래도 형 빠른이니까. 빠른이니까. 자 빨리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저희 둘한테 해당이 되는. 안 돼요! 안 돼요! 상도님 영상. 왜 계속 프로 해명러라고 해요? 아, 제가 계속 해명하니까 막 동생이나 서먹하지 않다. 제가 원래 발 찝찝한 걸 싫어한다. 뭐 이런 해명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인스타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월미도 바이킹 타보셨나요? 아, 월미도 바이킹은 안 타봤는데, 월미도 바이킹 기회가 되면 꼭 타보고 싶은데, 나중에. 둘이 같이 갈까요? 월미도? 네. 바이킹? 거기가 아마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펜싱2에 출전 계획 있나요? 아 저희는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디션 못 보나 다시? 아니, 우승팀 또 나가서 뭐 하시려고요? 2도 우승하시게요? 또 이제는 오래된 노래 말고 막 무슨 막 요즘 노래 말 그 노래 다 했어요. 노래 붙은 거는. 아, 요거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두 분 왜 같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내일 어떤 일정 네, 때문에 내일과 무슨 9월 달에 있을 일정 때문에 둘이서 이제 곡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편곡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상의를 하다가 네. 자기 전에 FIFA를 태진이가 틀었는데 제가 그걸 좀 방송을 해드리려고 유니크한 영상을 위해 잠깐 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집 공개를 선뜻 허락해주신 손태진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방에서밖에 안 해봤거든. 아 그래. 이제 다 가려놓고 미안해. 네, 예. 아. 아우, 비파하는 거 딱 들켰네. 딱 들켰네. 네,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정리할까요? 네. 네. 유진아, 뭐요? 뭐 언젠가 저희 다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부를 기회가 오면 너무 좋겠죠. 뭐, 오면 너무 좋겠죠. 뭐, 물론, 미스틱에 진짜 아직 만나 뵙지 못한 진짜 훌륭한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다 인사드리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저희의 앞으로 일정 뭐 이거에 도움 주실 분들 만나면서 하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미스틱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그 기자님 오셨다. 네? 이은진 기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그 뭐였죠? 그 종신 형님 맨날 얘기하는 기소성? 아니 모 안에 아 비주류 안에 주류. 희소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고 네. 뭔가 이런데 진짜 만나뵌 이렇게 음악가들 보면 다 진짜 너무 숨겨진 약간 그런 작곡가들 너무 많으시고 네 그럼요 작사가 편곡자들 진짜 다 선생님들이죠. 바다 안녕 잘자 박사들 내 친구야. 아 정말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네. 하여튼 네, 상도 형 오늘 하트 많이 먹고 잘 테니까 네 앞으로 선곡 편곡 다 진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완벽하길 바라고 또 너무 지금 막 물론 팬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네네. 저희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많이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팬분들 입장에서 조바심나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또한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단단하게 돌다리라도 한번 두드려가면서 건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음반이든 공연이든 인사드릴 테니까요. 부디 많은 응원 읽었는데 두 분 마지막으로 잘자요 한 번씩만 해달래요. 그거 하고 이제 종료하시죠. 잘자요.
가자요. 아이, 태진 씨한테 바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뭔가를 너무 많이 했는데.